배추 모종을 심을 때가 돼가지고 저도 배추 씨앗을 뿌려서 직접 내가 트레이에 요렇게 씨앗을 뿌려서 제가 키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90일 배추로 키우는 건데요. 요 배추를 하우스에다가 옮겨 심고 있습니다. 옮겨 심으면서 이렇게 인증샷을 남깁니다. 이게 제가 직접 키운 90일 배추, 노란 배추랍니다. 아, 심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하우스에서 이제 꽃주대를 150개를 미리 뽑은 자리에 제가 두둑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 갈리기, 제 손이 제 호미가 인 갈리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둑을 다섯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키운 씨앗 뿌려서 키운 모종을 여기다가 심을 거랍니다. 여기는 제가 59 트레이에다가 다섯 판 정도를 심으려고 여기로 갖고 왔습니다. 우선 영상 찍으면서 보통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천천히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비닐을 딱 해서 요거 고추 심을 때 고추 요거 기계가 있어요. 요런 기계가 그래서 여기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떼어가지고 심는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살짝 놓고서는 제가 이제부터 심어 보겠습니다. 짜잔짠. 옆에는 제가 방송 핸드폰 하나는 제가 방송을 틀어 놓고 여기 우리 고향 후배 텍사스 여우님 방송을 제가 이제 틀어 놓고 일을 할 겁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 동영상은 제가 이제 끄고 잘 보세요. 어떻게 심나. 제가 여기다가 놓고서는 심는 방법을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같다. 어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다 놓고 어떻게 심나. 저를 잘 보세요. 이제부터 제가 심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트루기로 가서 장갑도 끼고 쩍쩍 엄청도 쉬워요. 마스크는 쓰고 빨간 장갑 초록옷을 끼고 이렇게 끼고 그 다음에 요 모종을 이렇게 제가 갖고 온 모종이랍니다. 요거를 심을 거고요. 여기에 보통 이제 250개 정도 심을 거랍니다. 요거 심기 참 편해요. 이렇게 여기다 놓고 우선은 여기 두둑을 만들어 준 다음에 호미로다가 비닐을 깔고 여기로다가 정확하게 이것도 제가 크기 여기 한 저기 제가 40cm로 쪘어요. 이렇게 배추 하나 심는 거를 40cm로 딱딱딱딱 똑같이 이렇게 띄어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쫙 돌리면은 이게 구멍이 뚫어진답니다. 그러면은 하나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완전 소꿉장난이에요. 이쪽이라도 가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맞춰서 여기 탁 들고 여기에 맞춰서 제 눈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심는 거냐 하면요. 여기 모종이 있죠. 모종이 있으면은 여기를 딱딱딱딱 하면은 여기 이렇게 쏙 빠져요. 여기 제가 키운 거. 여기에다가 이거 너무 깊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잘 조절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제가 밑에다가는 약을 다 뿌려줬어요.
미리 살충제를 세 가지를 뿌려줬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톡톡톡 해서 옆에서 고랑에서 여기서 쏙쏙 하고 이렇게 하면은 끝! 엄청 배추모종 90일 배추로 배추모종 심기 끝이랍니다. 짝짝 여기에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요거를 이렇게 심기 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90일 배추, 김장배추 직접 여기다가 비닐하우스에다가 심어놨습니다. 영상 끝! 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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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안녕! 출발!